노래 집중하는 동안 저는 그 작곡가 분들에게 곡을 좀 의뢰해요. 아, 받은 곡들 중에 제 키를 들어볼 수 있는 살짝 좀 예, 설찬 곡들이 좀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그 두 팀의 곡들이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고 싶어요. 뭐 그렇진 않아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아직 가이드 버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작곡가님들께서 또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 제일 설레인다, 이 순간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세요. 타임리스를 작곡한 바로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느낌의 곡을 예. 쓰신 분이에요. 박근태 작곡가님. 작곡가님. 아, 두 분이서 공동 작곡을 공동 작곡한 거예요. 뭐 엄청난 히트메이커입니다. 박근태 작곡가님 얘기해 드리자면 뭐 백지영 씨의 사랑하네. 사랑하네. 맞아요. 행복한 노래. 행복한 날을 이어. 유미래 시간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다 줬네. 친구라도 돼. 거민 씨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요. 하사의 최근곡 멍청이. 멍청이. 나는 멍청이. 멍청이. 진짜 곡 안 쓰거든요. 진짜 안 써요. 곡을 의뢰해도 힘들어요. 예. 아, 심지어 저랑 곡을 주기로 6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여기서 주시네. 박근태 그 숙제가 모두 해결이 되네. 그러니까. 와. 아, 근데 마마무한테는 곡을 잘 주시네요. 예?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아, 이유가 있었네. 여러분 씨. 가요계를 전혀 모르시네요. 맞아, 전혀 모릅니다. 예? 아, 몰랐네. 유혜원님께서 MSG 언어비를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이미 곡을 그치. 머릿속으로 생각을 딱 하셨을 것 같던 곡이지 않을까.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 그래요? 네, 욕심 나는 파트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아, 파트가 벌써 욕심이 나는 데가 네.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도입부 들어갈 때 약간 욕심 났어요.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렴 사비 부분에서 재정이가 생각나요. 그지 그지. 재정이가 막 치고 올라가는. 지를 때요. 지를 때 뭔가 재정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마지막 국 사비에 형 목소리 푸고 싶다 할 때 나는 네 목소리가 들렸어. 네. 진짜 네 목소리가 들렸어. 진짜 하고 오신 거 아니야? 아니 네 목소리가 있더라고. 활동할 때 제일 유행했던 미디엄 템포 곡이라서 저는 친숙한 리듬. 네, 너무 친숙해요. 와, 대중들이 그... 그리워하는 템포. 그렇죠. 네. 이게 요새 없어요. 나 근데 들으면서 약간 겁도 났던 게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유,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아유, 엄청 잘할 수 있는데 무슨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진짜. 우리 있잖아요. 다시 본인 스스로가 소화하기가 아, 그렇다면은 큰 굉장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왜요? 빠지면 되지. 아니 무슨 그렇게 형님 또 우시려고 하시는데 형님.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목은 좋은데 형 입이 내가 드셔... 소화할 자신이 없으면 되게 진지하게 형님 또 우리 팀이니까 한 사람의 곡을 맞출 수는 없어요. 또 저의 귀를 살짝 적시 있습니다. 예, 이 노래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아, 또 기대된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떨리는데. 가수의 삶 이런 게 참 좋네. 이 노래 듣고 이런 게 참 행복하네. 이건 아마 들으시는 분이 어? 이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자, 가이드가 우리 아는 사람이 불렀나? 자. 주세요.
진짜 블루즈다 이거. 약간 진짜 80, 90년대 팝이야. 와. 와 미쳤다. 아! 와 몸이 바로 나오는데요 형. 그쵸. 브라운 아이 소울. 브라운 아이 소울. 멍하니 살성이죠. 와 영준 씨 목소리. 진짜 최고다. 나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나얼 씨. 근데 저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죠 그죠. 진짜 이분들도 곡 의뢰를 해도 안 주시는 분들이에요. 와 근데 너무 아름답다. 근데 정말... 와 진짜 와. 최고다 진짜. 너무 또 형들 팬이고 나오면 진짜 막 말하고 달도록 듣거든요. 근데 그 보물을 이렇게 딱 꺼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꺼내 주신 게 저는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와 진짜 진짜 봄을 꺼내 놓은 거예요. 그냥 브라운 아이 소울 그냥 앨범 같이. 신곡 맞아. 네, 아, 신곡 같아. 이거 타이틀이야. 타이틀곡. 와 사실 봄이 가난지 않아. 네. 그 보컬 해주신 것도 너무 좋은데 그냥 반주 들어갈 때 그 색소폰 소리부터가 진짜 그냥 저기 맞습니다. 원슈가 부른 거 아, 왠지 모르게 이 곡을 원슈가 안 불러도 원슈 색소폰은 원슈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블루지한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완전 그 약간 예전에 미국 한 70년대 80년대 그런 색소폰 소리가 막 들리면서 가보셨어요? 아, 못 가봤죠. 70년대, 80년대 리듬이나 이런 게 가슴을 움직였어요. 아 참 네. 노래가 섹시하달까요? 아, 정말 아, 섹시한 노래. 딱 샤워하기 전에 그때 딱 틀고 물 착 치고. 그렇지, 그 샤워할 때 딱 들으면 되게 좋은 섹스폰 소리 나오면서 이 노래는 여름밤에 네. 데이트할 때 이 노래 차 안에서 틀어. 맞아, 여름밤 노래예요. 정말 어떤 사랑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까 전 거는 좀 약간 여름 낮. 여름 낮. 낮. 네. 낮과 밤. 낮과 밤에 이제 그런. 와. 누가 했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라는 네, 욕심나는 파트도 있었고 약간 욕심났어. 여러 후보곡들 중에 여러분들의 보이스, 팀의 조화, 색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드디어 각 팀에게 어울리는 대표곡을 한 곡씩 선정을 했습니다. 자, 제작자의 결정, 우리 M.O.M의 데뷔곡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M 소리 질러! 예! 자, 준비되셨죠? Come on, come on. 자, M.O.M 예, 예. M.O.M의 데뷔곡 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박근태, 김도훈, 강지원 작곡, 작사 강은경. 아~ 제목 바람만 본다. 우리한테 잘 맞을 것 같았어. 여기.
그 옛날에 와. 그 느낌 그대로를 담아놨어요. 네. 이거 엑스어로비 노래 아니야 이거? 네가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M.O.M 노래예요. M.O.M 노래야. 네. 근데 M.O.M 노래다. 바라만 본다. 예. 진짜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곡의 주인은 바로 우리 M.O.M이다 생각을 했고. 네. 와, 이 첫. 우리 그 진짜 마침 아, 박근태 우리 그 김도훈 강지원 작곡가님 세 분도 이걸 M.O.M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아~ 들으면서 어 좋지. 여기 누구 하면 멋지겠다, 누가 하면 멋지겠다 이게 바로 느껴져가지고 떠오르죠. 창모 목소리가 분명히 이 안에 있어요. 그냥 와 감겨서. 그냥 싸비로 무조건 창모 아련함. 딱입니다. 이 아련함과 청량함이 적절하게 딱 버무려진 이 노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창모 씨와 여러 가지 화음이 어우러지면 난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뭔가 아. 부드럽고 힘 있는 목소리의 재정이와 그리고 독특한 우리 보이스의 색깔의 우리 원쇼 아. 맞아요. 예. 바로 우리 그 또 미성 예, 뭔가 여기에 청량함이 어우러지는 네. 별루지의 목소리가 싹 얹어주면 네. 아주 말 그대로 딱 네 분의 호흡이 정말 찰떡같이 소화를 해. 예. 우리 또 보컬 그룹의 장점인 화음 맞습니다. 잘하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와. 자, 정상동기. 자, 우리 정상동기의 곡 바로 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아 정말 이 곡도 정말 멋진 곡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아. 영준 씨, 이 곡의 제목은 아,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 제목 좋다. 와. 아 너무 좋다. 와. 이런 곡을 또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이 노래가 정말 뭔가 스며든다. 네, 젖어든다. 정말 촉촉하다 너무. 네. 목소리 분위기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또 정수영 님이 이 노래 이 느낌을 들어가면 또 다른 이게 또 네. 어떻게 달라질까? 제가 볼 때 정민이 형이 여기다가 색을 입히면 충분히 다른 노래가 되지. 임팩트가 있다. 네, 완전 색이 네. 바뀔 거 힐링 포인트. 네. 과연 이 멋진 노래 여러분들 네 명의 이런 호흡 그리고 이 안에 화음이 쌓이면 정말 멋진 곡이 탄생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네 명의 이 보컬로 어떤 색깔을 좀 내줄지가 제가 또 가장 기대하는 곡입니다. 아, 네. 아, 바로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곡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예스!